유령 메일 에피소드 12 시면의 메아리 월그랜 호수의 으릉한 이야기 네브라스카의 평원 한가운데 수평선이 영원히 뻗고 침묵의 하늘만큼 넓은 곳에 월그랜 호수가 있다. 그의 평온한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세대를 거치며 현지인들은 월그랜 호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전설 속의 생물로 흐릿한 깊이에 서식하는 것으로 말이다. 호수에 가까이 가는 자들 중 한 명이었던 사라는 탐구 정신이 강하고 미스터리를 풀려는 경향이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의 매력에 끌려 그녀는 속삭이는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사라의 연구는 월그랜 호수의 해안에 자리한 잡고 외딴 마을로 이끌었다. 거기서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나이 많은 어부를 만났다. 그의 진부한 얼굴은 물 위에서 보낸 여러 해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사라의 탐구에 흥미를 느낀 사무엘은 호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사무엘의 오두막에서 화로가 타는 중에 그는 월그랜 호수 괴물의 전설을 되풀이했다. 그들은 그것이 누구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선사시대의 유적이며 세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라는 사무엘이 생물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았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전복된 보트, 표면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메아리, 그리고 깊이에 숨은 그림자 등의 이야기였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사라는 호수를 직접 탐사하기로 했다. 작은 보트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미스트로 덮인 물 위로 뱀다. 황혼이 내리자 호수는 기이하게 조용했다. 보트의 선박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했다. 사라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떠나갈수록 한기가 그녀의 뼈에 스며들었고 보이지 않는 눈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저음이 물 위로 울려 퍼졌다. 사라는 공포에 떨며 얼어붙었다. 호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관통하려고 애써본다. 그때 아래 깊이에서 그림자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눈이 빛나는 거대한 생물로 밤을 뚫고 침입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사라는 공포에 떨었다. 그 생물이 보트를 도는 것을 공포에 휩싸인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생물의 차가운 손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고 아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사라는 어둠 속으로 내려갈수록 목숨이 질식할 것 같았다. 물은 사방에서 그녀를 압박하며 그녀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얼음 같은 포옹을 했다. 어둠 가운데 사라의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떠돌았다.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이 생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잊혀진 시대의 잔재일까? 아니면 훨씬 더 사악한 것일까? 갑자기 사라의 마음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악의와 고대의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 영원히 호수의 심연으로 사라진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라는 듣는 동안 공포에 떨며 그 생물이 단지 물리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악, 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각의 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의 격투는 점점 절박해졌다. 생물의 손길이 그녀를 더욱 굳게 붙잡았고 그 삐뚤어진 살 이면으로 그녀를 끌어내렸다. 그녀는 그 생물의 차가운 점액 같은 살을 더듬으며 자신을 해방하려고 애를 썼다. 각각의 움직임은 물에 질식하는 무게와 심연의 끊임없는 손길에 맞서는 전투였다. 자신의 공포 속에서 사라는 의지의 힘과 결단의 마지막 조각마저 모아서 소환했다. 물 속으로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비명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무서움에 가까운 분노로 물 속에서 표면으로 이르는 길을 힘겨운 듯이 파고들며 그녀는 미친 듯이 떨리는 몸으로 숨죽인다. 그리고 마침내 치열한 노력으로 사라는 생물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그녀는 공기를 거들떠 숨을 쉬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산소가 필요해 폐가 불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온몸은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수를 내려다보자 그녀의 눈은 앞서 놀라운 광경을 보며 확대되었다. 한때는 심연으로 제한되었던 어둠이 이제 검은 연기의 줄기처럼 펼쳐져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해변을 향해 뻗어나갔다. 사라는 그것의 악의적인 에너지가 물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를 불러대고 그녀를 뼈속까지 차가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에 사라는 월그랜 호수의 진정한 공포가
단순히 심연에 서식하는 생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을 먹고 자라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들의 고통에 힘을 얻는다. 그녀는 심연에 서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무게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월그렌 호수 자체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날에도 현지인들은 사라의 운명을 속삭이며 월그렌 호수를 휩쓸어 지나가는 바람에 그녀의 죽음에 차가운 메아리가 남아있다. 속삭임과 전설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세미콜론 사라의 호수 괴물과의 만남은 월그렌 마을을 세대에 걸쳐 괴롭히게 될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다. 심연의 깊은 곳에서 고대의 악이 깨어나고 있다. 세미콜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언젠가 다시 일어날 때 진정한 월그렌 호수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잊으려고 하고 호수가 표면에서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어둠은 결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 월그렌 호수가 존재하는 한 심연의 메아리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어떤 미스터리는 굴러났을 때 가장 잘 그대로 둔 것이 최선임을 기억시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유령, 초자연적 현상, 공포 및 또는 으스스한 사건을 실제로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ghostmail.xox@gmail.com으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